오늘의 이야기는 그 국방부 헌병대에서 시작을 해. 때는 1979년 용산. 국방부 헌병대 정병장이라고 있었어. 그때는 국방부 바로 옆에 육군 본부가 같이 있을 때였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별이란 별들은 다 죄다 거기에 있었던 거지. 하루는 정병장이 저녁을 먹고 내무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오오 진돗개 하나 발령. 총기를 휴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전투태세에 돌입을 해.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아니 분명 진돗개 하나 비상 상황이야.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거야. 아 이유는 말을 안 해줘. 아무도 이유를 몰라. 야간 근무 교대 시간이었어. 정병장은 수임병과 함께 초소를 지키고 있었어. 새벽 한 1시 반쯤 됐을까? 갑자기 어디서 탁! 총소리가 들려. 어? 뭐야? 어디야? 어디지? 이런데 다당당당당당당. 바로 길 건너 육군 본부 쪽이었어. 어, 뭐지? 왜 육군 본부에서 총소리가 들리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드르륵 오. 정병장은 잔뜩 긴장한 상태에서 소총을 꽉 잡았어. 소리 나는 쪽으로 총구를 겨눴겠지. 그리고 이렇게 딱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이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열, 스물? 수십 명이 이쪽 벙커를 에워싸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거야. 땅땅땅땅 총알이 막 빗발치듯 날라오는데 거의 뭐 막 고개를 못 들 정도야. 자, 얼마쯤 지났을까? 총소리가 멈춰. 사방이 조용해. 어머, 총 버려. 눈앞에서 자기를 겨누고 있는 거야. 보니까 다들 우리 군복을 입고 있어. 아, 우리 군복을? 우리 군복을 입고 있어. 근데 뭐야? 가슴팍에 붙어있는 부대 마크가 하나 눈에 띈 거야. 바로 이거였어. 어? 공수부대. 전격적으로 적의 배후를 기습하는 데 이름난 공수부대의 낙하훈련이 한강백사장 상공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라고도 불리잖아. 최정예 부대야. 아니 근데 아군이 왜? 설마 북한군이 위장을 했나?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 총 버려. 반항하면 쏜다. 오. 정병장은 네. 온 신경을 집중했지. 네. 하나, 둘, 셋. 순간 정병장은 적군을 발로 뻥 찼어. 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그 벙커로 막 뛰어갔지. 근데 정병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그리고는 다시 움직이지 못하셨어. 아이고. 23. 전역을 겨우 세 달 앞둔 시점에 세상을 떠나고 만 거지. 정선엽 병장을 사살한 이들의 정체는 뭘까? 당시 그 공수부대 최고 지휘관은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이었어. 그럼 이건 정병주 장군이 지시를 한 걸까? 총 책임자가 그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자, 돌아가 볼게.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자 정병주 장군은 네. 급히 특전사령부로 돌아왔어. 여단장들 현 위치 파악해서 보고해! 자, 근데 뭔가 좀 이상해. 1여단장 아직 부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3여단장 위치 확인이 안 됩니다. 5여단장도 자리 없습니다. 아니 여단장들이 다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됐는데 지휘관들이 없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쵸. 상황이야. 우리나라 공수부대는 총 7개 여단으로 구성돼 있거든. 이 중에서 수도권에 있는 게 바로 1, 3, 5, 9 이렇게 4개의 여단인데 구공수 여단장 외에 연락이 아무도 안 되는 거야. 아 이거 뭔가 지금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데 쎄하지. 바로 이때 황당한 사실이 보고가 돼. 연락 안 되는 지휘관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거야. 어? 지금 일군 단장하고 차기현 장군하고 누구? 차기현 장군. 유학성 장군하고 30단에 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 30단이. 아, 차기현이도 뭐가 있고. 예. 근데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됐다는 건가?
그 자신한테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지만. 근데 분당에 외부가 있는가? 30단에 직접 전화 통화하지 않았나? 예. 그럼 지금 참모당이 그 상태를 잘 모르겠는가?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가? 아니요, 숨기는 거 없습니다. 숨기는 거 같아, 안 숨기는 거 같아? 숨기는 거 같아. 숨기는 거지. 네, 숨기는 거 같지. 30단에 가 있다고? 30단이 어딘데? 수도경비사령부에 그 30경비단 다 거기 가 있다, 수도경비사령부. 경복궁에 있어. 청와대와 총리 공간을 방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대야. 이게 그날 30단에 모여있던 장성 명단이거든? 이 중에 아는 사람 있어 혹시? 노태우 대통령. 그래, 전 대통령이야. 여기, 그렇지. 30경비단장 장세동. 예, 이인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대령부터 3스타까지 30단에 모인 이들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누굴까? 전두환? 전두환. 그럼 왜 전두환을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이날이 생일집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대. 생일이라서요? 생일? 어. 제가 생각하는 생일? 이게 작전명이었던 거야. 아. 어. 바로 정승화 체포작전. 정승화 누군지 알아? 아니 근데 전두환은 왜 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체포하려고 했을까? 왜죠? 그로부터 한 달 반 전으로 돌아갈게. 제발 가까. 정신 좀 차려주시오. 이 새끼가 미쳤네. 이래. 대한민국 권력 서열 1, 2, 3위가 한순간에 사라졌지. 네. 그야말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바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든. 네. 그때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던 거야. 계엄사령관은 어떤 자리냐? 모든 제도, 모든 행정에 대한 권리를 계엄사령관이었지. 최고 권력자인 거네, 그 순간. 최고 권력자가 된 거니까. 전두환이 특단의 결단을 내. 정승화 총장을 끌어내린다. 그렇게 작전명 생일집 잔치가 시작됩니다. 체포에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대통령의 오케이 사인. 아,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최규하 총리가 박 대통령이 사망한 후에 대통령이 됐어. 만약에 대통령한테 결재를 받는다는 사실이 정승화 총장의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만약에 정 총장이 먼저 움직여버리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렇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아짓거 동시에 해버리지 뭐. 어? 대통령 결재를 받는 동안 군대를 보내서 정승화를 체포한다. 그러면 소문이 퍼질 시간이 없잖아. 그런데 찝찝한 사람이 3명 있었어. 누구냐? 자, 먼저 장태환 수도경비 사령관. 이 사람은 수도 서울을 관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작전을 하려면 언제든지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인 거지. 또 문제가 되는 사람 김진기 헌병감이야. 헌병은 뭐야? 경찰. 군인들의 경찰. 전두환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헌병이야.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분이 요주의 인물이었어. 임무밖에는 모르는 뼈 군인이었대. 그냥 작전에 가장 걸림돌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거야. 1979년 12월 12일 한 대가 낑 멈춰. 정병주 특전사령관이었어. 오.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김진기 헌병감. 그 거슬렸던 세 명이 마주친 거지. 네. 다들 전두환 장군이 보자고 해서 나왔다는 거야. 오. 근데 정작 없어. 전두환 장군은 나타나질 않네. 전두환 장군은 급한 보고가 있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먼저들 시작하시죠. 바로 유인작전. 자, 전두환은 어디서 뭐하고 있겠어? 결재. 그렇지! 결재 받으러! 네네네. 최규하 대통령을 만나는 중이었던 거야. 네네네. 야, 그럼 됐네. 최규하 대통령 만나는 동안 붙잡아두고. 그렇지. 뭔가 환경이 다 마련이 돼. 본인의 계획대로 이게 착착착 다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총장 체포조는 이미 한남동에 총장 공간을 다 포위하고 있어. M16으로 다 무장한 헌병대가 70명이 거기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포조는 심호흡을 하고 공간으로 들어가지.
지금쯤 결제 받았겠지 하고 체포 작전을 시작한 거야. 그렇죠. 바로 그때 총관국은 일찍에서 총성에 울려퍼집니다.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이 납치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납치 소식을 들은 군 지휘부는 저녁 8시 수도권 전 부대 진돗개 하나 발령한다.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길었던 밤이 시작된 거야. 도대체 왜 총장님을 납치한 건가? 김재규 관련 혐의 때문에 모셔간 겁니다. 거기 있는 지휘관들 당장 부대 복귀시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입니다. 육군본부는 그 30단에 있는 그 일당들을 반란군으로 규정을 해 진압에 나서기로 결정을 한 거지. 그날 상황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 있어. 보안사에서 특전사령관실로 파견한 인물인데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만나봤어. 정말요? 응. 집에서 퇴근을 저녁을 먹고 있는데 비상이 걸리니까 급히 사무실에 나오니까 지시가 떨어지기를 정병주 장군을 전두환 사령관실로 모셔와라. 전두환 사령관이 찾는데 가시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놈들이 정승화 총장도 잡아가고 부대다 한 놈들인데 그놈들한테 내가 왜 가냐고. 나는 군을 지키고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지. 근데 정병주 장군은 꿈쩍도 안 해. 뼈군인. 이렇게 정병주 장군 회유에 실패해. 그 다음은 수경사령관 장태환 장군 차례야. 과연 어떻게 됐을까? 장군님, 나무 부대 와서 왜 이랍니까? 제가 예감 이상해서 그러니까. 아, 에이, 장군은 다 안돼서 그래. 이봐. 아, 왜 그 저 우리 그 좋은 총장님을 왜 뭐 어쩌고 납치해가고 왜 내가요? 정말 그럼 내 풀려 했더니. 아, 내 장군인데요 와이프 나 와이프 나 이리 와 이래. 이랬다가 이거 저 부대한테 큰일 나요. 앞으로도 그런데 제게 명예 들어준다. 니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뛰어야 돼. 자. 이 뭐 강성이시네. 어, 반란군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결국 이 장태환 장군도 회유를 실패하지. 반란군 어떻게 돼? 가장 찝찝했던 두 명이 벌써 실패가 된 거야 회유가. 그쵸.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대로라면은 진압군하고 실패.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장담 못하지. 그렇죠. 전두환이 이때 중대한 결심을 해. 일공수 여단장한테 지시를. 당장 일공수를 출동시켜라.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해야겠다. 어?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일공수 여단이면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의 부하야. 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미 일공수는 반란군 쪽으로 넘어간 거야. 진짜요? 삼공수도 넘어간 거야. 어떡해. 최고의 특수부대들이. 그리고 이어서 오공수까지. 휘하에 있는 특전사 부대가 4개. 그 중에 세 부대가 반란군 쪽 그룹. 이들의 정체는 그 유명한 바로 그 유명한 군내 비밀사 조직 하나회. 하나회. 자, 그러면 이 하나회의 중심은 누굴까? 바로 전두환. 하나회의 보스였어.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우리 정병주 장군님은 결국 유일하게 남아있는 구공수에게 출동을 지시하지. 지금 당장 구공수를 이끌고 서울로 와주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12월 12일 밤 10시 일공수 여단장은 병력 1,500명을 이끌고 김포에서 서울로 향했어요. 이대로 서울에 입성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두환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맞서서 구공수 여단 부평에서 출발을 해. 육군본부 연결해. 여기서 전두환이 뭐라고 했을까? 한참 서울로 향하던 구공수 여단 무전이 날라와. 육군본부의 명령입니다. 구공수는 즉시 부대 복귀하라. 이상입니다. 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갑자기 부대 복귀하라니. 코앞에 수도 서울이 있는데 들어가면 반란군 끝장나고 대한민국이 안정화가 될 거야. 구공수가 곧 있으면 영등포에 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도 병력을 다 동원할까요?
서울이 완전 쑥대밭이 될 텐데요. 1공수와 9공수가 마주치는 날엔 아군끼리 이제 그야말로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9공수를 즉시 돌려보내세요. 그럼 우리도 1공수를 복귀시키겠습니다. 자, 전두환이 이렇게 제안을 했어. 그래서 전두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은 거야. 오케이, 이건 그렇게 하자. 다 둘 다 철수. 자, 협정 어떻게 됐을까? 안 지켜졌죠. 당연히 안 지켜졌지. 일공수는 그대로 서울로 진입해. 전속결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하지. 12월 12일의 밤은 반란군의 승리로 끝났어. 자, 이제 남은 건 반란군의 끝까지 맞섰던 두 장군. 장태환, 정병주 장군을 제거하는 것. 아... 그 일만 남았어. 정병주 장군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 체포령이 떨어진 다음에 부하들이 전부 도망갔어. 사령관실 바로 앞에 비서실에 단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바로 비서실장인 김오랑 소령. 김오랑 소령이 나하고 둘이 있는데 권총에다 실탄을 일곱 발을 장전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사령관실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는 거야. 사령관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궜대. 잠시 후 M16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도착해. 그들은 곧장 사령관실로 향했어. 쏴. 근데 거기에 김우랑 소령이 총을 맞고 누워있었어. 이 사람이 맨날 여섯 발을 맞은 거야. 그러니까 피가 다 쏟아져 버렸어. 그리고 저쪽에는 정병주 장군이 피를 흘린 채 신음을 하고 있고 팔에 관통상을 입었었대. 정병주 장군은 팔다리를 들린 채 끌려나갔대. 김오랑 소령은 이미 숨이 멎은 후였어. 살아있는 것처럼 날 그렇게 느껴지대요. 내가 안 일었는데 와,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자꾸 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느냐 말이야. 생각하면 되지 왜 죽이느냐고. 많이 운정도한 날 아주 세상 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진 적이 없고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내 얼굴에는 웃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단돈 29만 원밖에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거짓말. 마당에 숨어나는 게 있으면 마당 가서 파보면 되잖아.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대주라.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내려. 아무리 세월이 가도 가슴에 맺힌 이거는 자꾸 그것도 같이 자라나네요. 크네요. 묻어져야 될 텐데 같이 자라난다고요. 그게 생명을 잡아줬던 김오랑 소령 그리고 국방부 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거 이거 뭐 어디 개종원밖에 되겠습니까? 지금 어디 누가 뭐 그걸로 신문에 쪽지 하나 냅니까? 뭐랍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그 참 찢어지는 그 가슴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노라 하는 그런 순국했노라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위안의 조치가 좀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어떤 남성들이 막 우르르 들러와. 좋아해 누가? 다른 길로 세면 재미없어. 간첩인가? 무장공비가 쳐 들어왔나? 저 놈 싸버려. 다당당당. 국가를 위해서 일해볼 마음이 있나? 한날 한시에 감쪽같이 사라진다. 와, 와. 바다 한가운데 무인도야. 통과 못하면 바로 그냥 산속을 시속 10km. 여기는 좀 쎄. 아, 그런 거였어. 이제부터 네가 상상도 못했던 오소리 작전 시작이야.